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규건입니다. 네, 이번 11월 7일 날 제33회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전에 당일 그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당일 준비물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신분증이 없으면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르시지 못합니다. 또 응시표를 가져가셔야 되죠. 또 문진표를 가져가셔서 당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준비를 해 가져가시고요. 만일 당일 응시표를 잊어버리셨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본부석을 찾아가시면 응시표를 임시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날 또 수험생의 응시자 준수상을 보도록 할까요? 저 시험 시작 전 과목 편철 순서나 문제 누락이나 인쇄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선택하며 문제 내용에 대한 질문은 그날 그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종료가 되면 즉시 답안지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7항에 의거해서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특히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경고를 두 번 이상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경영에서 출제가 된 모의고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죠. 네, 조심성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애착심, 의존성 다 증가가 되지만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고집이 세지는 거죠. 이런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장기환 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장기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은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노인 장기환 급여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어려운 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자 같은 말이죠. 또 65세 미만이지만 거동이 불편하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또 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장기환 급여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자, 1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여자. 자,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거동이 어려우셔야 장기환의 대상이 되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여자는 장기환 대상이 안 되십니다. 자, 2번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자. 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 파킨슨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병이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2번이 장기환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65세 여자. 자, 노인성 질병이 있고 65세가 넘었기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장기환 급여 대상이 안 되십니다. 자, 4번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독거노인. 네, 65세가 넘었고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장기환 대상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기환 대상이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립니다. 자, 5번
골절로 다리가 불편한 64세 남자. 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골절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환 급여 대상이 안 되십니다. 자, 3번 문제. 자,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오른 것은? 자, 체위변경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죠. 자, 의사소통 도움하고 말벗은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되십니다.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도 등 네, 이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4번의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또 5번의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이동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오른 것은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맞죠. 자, 4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기라고 합니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인의 잔존 능력 유지와 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와 관련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와 자세히 보면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의 사례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자, 보기에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보장구, 틀니, 보청기, 지팡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이와 관련한 노인 학대 유형은 방임입니다. 2번 방임인데요. 방임은 보통 끝나는 말이 방치한다, 지원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끝말로 이렇게 끝나면 방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6번. 다음 사례는 노인 학대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넘어져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누워있는데 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하였다. 자, 끝말이 방치하였다 이렇게 끝나면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임은 그 어르신에게 필요한 이런 보호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게 방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올바른 것은? 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자, 이거는 틀리죠.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와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2번,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는 틀리죠. 등급 판정 또는 장기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자, 3번. 대상자를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 요거는 맞지 않죠. 대상자를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할 때 맞습니다. 자, 4번.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이것도 맞지 않죠. 네, 이거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분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자, 5번.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이게 올바른 윤리적 태도죠. 자, 8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정확히 기록한다. 이게 올바른 거죠. 2번. 가족의 요구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거는 맞지 않죠.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가족 문제인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항고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을 권유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네,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또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확실하지 않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판단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네,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정확히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자, 9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자기 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최근에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혹은 근골격계 질환 관련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한다. 이게 맞죠? 자, 2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천천히 안정되게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틀리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스트레칭된 자세로 20에서 30초. 네, 20에서 30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초에서 15초간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한다가 맞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스트레칭이나 근골격계 질환 관련한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교재에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요 1번 그 그림은 어깨 통증 스트레칭이죠. 자, 요 2번 그림도 어깨 통증 스트레칭입니다. 자, 3번이 팔꿈치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으로 맞죠. 자, 4번은 전신 스트레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 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이죠. 자, 5번은 어깨 통증의 완화를 위한 근육 운동입니다. 자, 11번 문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폐렴에 1번 수분 섭취는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있죠. 자, 2번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한다. 이게 맞죠. 자,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는다. 자, 이것은 폐결핵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습니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반드시 X-ray 검진을 받는다. 이것도 폐결핵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맞죠. 그래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환절기 이전에 폐렴 균 예방 접종을 한다가 맞습니다. 12번 문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운동은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적합한 운동은 2번 수영이 맞죠. 자, 13번 문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자외선을 충분히 쬐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이게 그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게 좋죠. 자, 1번. 체중을 늘리는 거는 틀리죠. 체중을 줄이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2번. 자외선을 충분히 띄워서 비타민 D 합성을 하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자, 3번.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네, 요 내용이 맞죠. 철분제와 비타민 C를 복용한다. 이것은 빈혈 치료나 예방법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5번.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 요거는 틀리죠. 실내 운동보다는 햇빛을 쬐을 수 있는 실외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맞죠.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자, 보기에 보니까요.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허리 통증, 등이나 허리가 굽음, 잦은 골절이 발생한다. 네, 이와 같은 적합한 운동은 골다공증 어르신들은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걷기, 산책, 등산 등이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 산책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산책, 등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영, 아쿠아 운동,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이런 것들이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요거는 1번 전립선 비대증이 맞죠. 자, 16번.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로 오른 것은? 자, 피하 지방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돼서 기온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민감해지기 때문에 1번은 틀리죠. 또 2번.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표피가 얇아지죠. 그래서 2번도 맞지 않습니다. 3번. 피부가 건조하고 상처 회복이 빠른 게 아니라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3번도 맞지 않습니다. 4번.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이게 맞죠?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가 맞습니다. 자, 17번 문제. 다음 중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이거는 맞죠? 또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방법이죠. 4번 파우더를 뿌려 피부가 완전히 마르게 한다. 요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또 5번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방법이죠. 자, 18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저혈당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자, 저혈당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식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있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증상은 1번 식은 땀이네요. 나머지는 저혈당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보기에 보니까요.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다. 식욕이 감소하며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못 잔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되며 시도하기도 한다. 자, 이와 관련한 거는 우울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우울증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말기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한다. 이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죠. 3번 엉뚱한 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치매 중기 증상입니다. 혼자서 집안일이나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치매 중기 증상입니다. 5번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치매 말기 증상으로 오른 내용이죠. 2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실어증이라고도 하죠. 의식장애.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4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22번 문제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2번 간경화죠. 그래서 간경화가 되면 복수가 찹니다. 혹은 이런 심장이나 신장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죠. 반면에 폐렴, 고혈압, 방광염, 전립선염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22번에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병은 간경화가 맞습니다. 자, 23번 문제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인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은요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맞죠. 자, 2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 충분히 휴식한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운동하는 중간에 휴식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 네, 5에서 10초간 쉬면서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죠. 자, 3번 땀복을 입고 땀을 충분히 흘려 운동 효과를 높인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네,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여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게 맞죠. 또 강도 높은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한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게 맞죠. 또 5번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은 그만다. 네, 5번이 맞습니다. 24번 문제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약물 복용 방법은 1.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한다. 이거는 맞는 방법이죠. 또 2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비처방약은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맞는 방법입니다. 또 3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이어서 복용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약물 복용 방법이죠. 자, 이 3번은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맞고요. 이전 처방약이 만약에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확인을 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뭐 복용을 하든지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한다. 이게 맞죠? 또 우유, 녹차 등은 약의 흡수를 방해함으로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약물 복용 방법은 3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이어서 복용한다. 이게 잘못된 약물 복용 방법입니다. 자, 25번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이거 잘못된 방법이죠. 모든 약은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2번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죠.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섭취를 하는 게 맞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몽주스나 뭐
또 녹차나 커피 이런 것들과 같이 복용을 하면 부작용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3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거나 갈아서 먹는다. 자, 알약은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경우에만 자르거나 갈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방법이죠. 자,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자, 4번이 맞죠. 철분제는 비타민C 혹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할 때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방법입니다. 자, 5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25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관리 시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은? 자, 1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네, 요거는 옳은 방법이죠. 자, 2번,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를 많이 마신다. 이거는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게 옳은 습관이죠. 그래서 2번이 개선해야 될 습관으로 맞습니다. 3번,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신다. 이거는 좋은 습관이죠. 또 4번,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5번, 칼슘 보충제는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과 함께 먹는다. 이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를 많이 마신다. 이거는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이죠. 자, 그래서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 다 답이 맞는데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 뭔가 잘못된 거, 이런 생활 습관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으실 때는 집중해서 문제에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야 하는 대상자는? 네, 이거는 진압력 장애죠. 네, 27번의 답은 1번, 진압력 장애가 맞습니다. 28번 문제.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업무 종결로 한꺼번에 기록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2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게 옳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과정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결과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작성한다. 요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주관은 피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한다. 요거는 옳지 않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하는 게 맞죠. 또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네, 마음대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8번의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2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자, 29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또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가 아니라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번,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죠.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는 수시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가 보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30번 문제.
침해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잔존 능력이죠. 그래서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같은 말입니다. 네, 요거는 옳은 거죠. 자, 2번 대상자의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요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환경을 자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환경을 자주 바꿔주지 않는다가 옳은 것이죠. 네, 3번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에 맞춰 일정을 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잘못된 행동은 정면에서 야단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또 5번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자, 그래서 30번에 답은 1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3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네, 임종 적응 단계는 부분타우수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분노하고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우울한 단계를 거쳐서 수용하는 단계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3번 타협의 단계입니다. 32번 심폐소생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답이 5번이죠.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심폐소생술 혹은 CPR이라고도 하죠. 목적으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33번 대상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이 잃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찬물을 마시게 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질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마실 것을 주시면 안 되죠. 자, 2번 복용한 약물을 구토시킨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는 구토시키지 않는 게 맞습니다. 3번 가족에게 알리고 대상자 옆에서 상태를 살핀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른다. 이 4번이 맞는 방법이죠. 옳은 방법이죠. 5번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복용한 약물과 토사물을 깨끗이 치운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먹다 남은 약물과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33번에 4번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34번 문제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양팔의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된 상태에서 압박을 해야 옳은 방법입니다. 또 2번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45도가 아니라 수직이 되어야 맞는 방법이죠. 또 1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이게 맞는 방법이죠. 네,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또 매번 압박 시 압박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압박의 위치를 바꿔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압박 후 이완 시에는 손바닥을 가슴에서 뗀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 1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자, 3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인공호흡 시 위가 서서히 팽창되도록 호흡을 불어넣는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1초에 걸쳐 위가 팽창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서서히 팽창이 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방법이죠.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한다. 네, 2번이 맞는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입니다. 3번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을 인공호흡 2번을 30초 이내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에 실시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은 맞지 않습니다. 4번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멈추는 게 아니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전문 소생술팀이 도착하거나 대상자가 깨어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리는 방법이죠. 5번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면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회복된 자세로 눕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세로 눕혀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편안한 자세, 즉 회복된 자세로 눕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모의고사 이론시험의 1교시죠. 35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 답을 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학습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